뉴데일리 진보뉴스. 오늘의 날씨는 20도에서 25도로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 수준입니다. 진짜 보수 언론 뉴데일리의 진보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막말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막말 수준의 발언을 쏟아낸 윤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정면 비판하는 것은 조응천 의원이 처음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언행이 논란을 빚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냥 자기가 완장질하다가 비아냥 들은 거지 그걸 비판하는 보도에 마저 언론에 검찰 받아쓰기라고 죄명을 뒤집어 씌울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친문 패밀리 집사냐고 물으며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씨 뒤치다꺼리 해주는 자리, 한명숙 씨 전과기록 말소해주는 자리, 친문 패밀리의 집사노릇 한 자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켜야 할 것은 친문 패밀리가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며 집사가고 싶으면 장관 그만두시고 나처럼 고양이를 키우면 집사 노릇해도 칭찬받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개인적 원한이 많아 완장질을 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통합당 대선후보로 방송인 백종원 씨를 언급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수준 이하의 비난을 퍼부은 것은 과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시절 자신을 공천 배제했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은 역사의식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없는 영혼 없는 정치 철새 추호 김종인 선생이 통합당에 잘 어울리는 대선 후보라며 내 눈에는 통합당 차기 대선 후보 김종인이 훤히 보인다. 김종인도 김종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활발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내 현안에 대해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특검 국민청원을 요구하는 유튜브에 출연하는가 하면 청년층의 분노를 일으킨 일명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간 유재수 검찰 무마 등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부문불출했던 모습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자중하며 재판에나 전념해라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조국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씨의 지시를 받아 정 씨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씨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본체 한 대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의 유죄로 정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공문을 요청을 보낸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원구성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국회 상황을 모르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시야 넘수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상황을 대통령이 나서 풀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듯한 모습은 협치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장 임명 과정과 시야 넘수는 국회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이다.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공수처장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공수처장 입법, 행정사법 등 3권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로녹 할머니 성금 1억 원을 입금 1시간 만에 전액 출금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맛보고심터에서 떠났던 위안부 피해자 기로녹 할머니가 2017년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지 1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이 빠져나갔다고 2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기로녹 할머니는 당시에도 마포심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 의원이 치매 상태인 할머니를 관리하면서 그 할머니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단체에 송금한 부분에 대해 횡령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이 신문에 1억 원의 상금 중 5천만 원을 기로녹 여성 평화 기금에 기부했다며 그 외 다른 부분, 즉 할머니 개인 재산은 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